나스타일 보고원 S가 추적에 나섰다. 가자마자 격하게 반겨주는 그녀. 나도 반갑다. 왕조현 눈썹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흔든 박은혜. 아빠도 희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아시는 거지? 공안으로도 유명하죠. 트레이드마크인 짙은 눈썹 버리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 중이란 그녀. 완전 협상 망해서 예, 되게 힘들고 이런 걸 표현해야 돼서 눈썹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빈 곳만 살짝 메꾸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좀 화려하게 이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좀 짙어지고 섀도우도 짙어지면서 눈썹만 또 안 하면은 눈만 둥둥 이렇게 떠 보이니까 눈썹도 살짝 이제 섀도우로 칠해주고 염색을 좀 해주고. 저에게 있어서 눈썹이란 이미지, 특히나 연기자한테는 자기 캐릭터에 맞춰서 그 눈썹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연기파 배우 박은혜 추적 성공. 어딜 가도 눈웃음만큼은 지지 않는다는 두 번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코스튬 미나 씨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미나 씨 맞으세요? 네, 미나 씨 지금 머리 감고 계세요, 아래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제가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죠, 왜 몰라요. 반가워요. 국민 눈웃음 요정, 오빠들의 꿈과 희망, 시원하게 눈웃음 쏴줄 미나 만나러 왔건만. 아우, 깜짝이야. 에이, 귀여운데요. 잠시만요. 뭐. 미나 언니 누나 작업하고 가실게요.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나 이러는데, 안 했을 때 누나 작업 안 했을 때는 그냥 다들 그냥 사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못 알아보죠. 미나 씨가 쌍꺼풀이 없고 흑꺼풀 눈이어가지고 좀 포인트 있게 하려면 아이라인에 많이 강조를 해야지 좀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라인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눈매 강조에는 역시 아이라인만 한 게 없으니. 아찔해요. 나 느낌 모르던 그저 그런 풍남. 비로소 오늘 눈 화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원래도 예쁘지만 더 예뻐진 건 맞네요. 네. 가족이죠. 가족.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 생방송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인기가에서 네. 눈웃음, 매력적인 눈웃음의 링크를 한번 날려줄 수 있는지. 네, 오늘 그러면 제가 노력해봐서 한번 링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사심 들어간 것 같은데요? 확인 들어가신다. 미나 눈웃음 링크 발사. 미션 클리어. 눈화장의 원조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눈화장은 미용 목적이 아닌 벌레를 쫓기 위한 호신용이었다고.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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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비록 이유는 달라졌지만 여자들이 눈화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이유. 보통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에서 눈을 포인트로 많이 두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눈썹하고 눈화장이 전체 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눈을 좀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앞머리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눈썹이 이렇게 약간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드디디디디디 연구 없다.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연구 눈썹 집중해라. 펜슬로 눈썹을 그린 다음 삐져나온 털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더 이상 영구라고 놀리지 않는 것 맞나? 잘생겨졌어요. 이러고 다시 그저 웃는다. 예쁜 눈으로 변신해야만 할 눈들을 모아봤다. 눈썹이 짧으니까 얼굴도 커 보이고 또 꼬리가 오는 부분 이 비율에 맞춰서 눈썹을 그리셔야 얼굴도 작아 보일 수가 있고요. 눈썹을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여성들, 이것만 기억해라. 반 부채꼴 모양만. 쌍꺼풀 없는 눈은 언더라인에 음영을 주고 섀도우는 한 가지 색으로만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면 얼굴은 갸름해질 것이고
과인 못지않는 매력 눈매로 재탄생할 것이니라. 욕.